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. 생산하는 농민은 5% 더 받고 소비자는 10% 덜 내는 유통구조를 만들겠다.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. 하지만 그게 쉽게 될까요? 우리가 뭐 늘 돼지농가, 소농가, 과수농가 살기 어렵다고 인터뷰할 때마다 청취자들한테 가장 많이 오는 문자가 뭔고 하니 산지에서는 저렇게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도시에서는 이렇게 비싸냐? 이런 문자였습니다. 어제 농림부의 첫 청와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. 22일에 있었습니다. 이 유통구조 개선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. 직접 들어보죠. 이번에 명칭이 살짝 바뀌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장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장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잠깐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첫 인터뷰시죠? 그렇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우선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생산물값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뛰는지 좀 파악해 보셨어요? 네, 그 농산물은 그 생물을 다루잖아요. 그리고 예. 자연에 많이 의존하고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저장이라든지 수급, 조절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전국이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농가들이 이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예. 그 유통 그 단계가 이게 복잡하고 유통 마진이 대략 한 40% 내외, 지금 한 42% 정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. 그 원산지에서 소비자한테 오기까지 43%나 가격이 뛰는 대략 그 정도, 이제 그래, 품목에 따라 그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. 예.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산물 유통은 선진화될수록 예. 이게 이제 우리 식탁이 올라올 때는 아주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으흠. 이게 선별되고 절단하고 소포장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. 예. 그래서 선진화될수록 이 유통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아하, 그런 것을 감안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농민들과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지금보다는 좀 유통 단계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유통 구조를 개선하자 하는 것이 이 새 정부의 막 큰 그 가장 큰 당면 과제인데요. 예, 예. 직거래 등 막 유통 경로를 다양하게 확산하고 예. 이 도매 시장과 같은 기존 유통 경로는 좀 더 효율화 해가지고 불필요한 비용 이것은 좀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 뭐 기본 방향입니다. 장관님, 근데 그 동안에도 농민하고 소비자 간의 직거래 장터는 있긴 있었거든요. 어떻게 좀 이번에는 실효성 있게 가능하겠습니까? 그렇게 이제 같이 노력을 해야지요. 우선은 그 지금 소규모 산지에서 조금씩 이렇게 생산하는 그 생산자들을 예. 좀 더 조직화하고 아하. 이것을 규모화해서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개통출하를 하고 그리고 소비지에서도 그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판매 기능을 강화해서 유통 단계를 좀 줄여나가자. 그래서 농협 유통 비용을 예. 2016년까지는 한 20% 정도까지만 해도 확대를 해보자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. 농협에서 전체의 20% 정도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확대해보자. 그런 정도로 이제 유통 기반 확충을 하고. 예. 그 다음에 이 직매장, 직거래 이것도 좀 로컬 푸드라든지 소위 그 소비자가 참여하는 직거래 형태. 아. 그러니까 산지의 그 규모화된 이제 출하 조직하고. 예. 대규모 소비처하고 무슨 그 우리 IT라든지 전자 상거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직거래를 해가지고 예. 현재 직거래 비중이 한 4%입니다만은 예. 이것을 한 10%까지로 좀 확대를 하자. 이것을 위해서 직거래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예. 대규모 직거래 장터도 개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한 직거래 센터 200개가 전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몇 개나 그러면은 넓히겠다, 늘리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계세요? 이것은 당장 이렇게 그 수요를 봐가지고 예, 예. 한 서너 배 정도는 더 이렇게 편의가 늦은 날 예 그런 생각입니다. 그렇군요. 지금 뭐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반면에 2428님은 예. 근데 이렇게까지 직거래 장터를 많이 늘리면 중간 소도매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. 어떻습니까? 그 부분도 지금 그 사실 산지의 그 생산자들이 워낙 그 고령화돼 있고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.
중간에 그 수집상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그 이 농민들이 그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것을 자기들이 그 가꾸어 가지고 이것을 출하하는 이런 기능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분들도 좀 조직화해 가지고 네. 이분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조직화해서 제도권 내에서 유통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제할 생각입니다. 직거래센터 안에 흡수할 수 있는 방법,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방법이란 것도 있습니까? 중간 직거래센터가 아니라 예, 예. 전체 유통 체계 속에서 예. 현재 그 산지 수집상 이분들이 유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. 특히 대추나 이런 거는 이분들을 그냥 지금은 개개인의 그 저 수집상들이 제각기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은 예. 이분들을 조직화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규모화되고 예. 제도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보완책도 생각을 하시겠다 이런 네. 말씀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그동안에는 사실 그 물가하고 관련해서 예. 너무 그 이 가격이 오를 때는 그 예를 들면 수입을 마셔서 단기적으로 물가를 관리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요. 예, 예. 이와 같은 그 소위 그 정부 주도의 수급 정책 여기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예.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그 참여와 합의에 의한 새로운 수급 관리 체제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. 어허. 예를 들어서 예. 예를 들어서 가격 급등락이 아주 심한 품목 예. 대표적으로 뭐 배추면 배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배추가 생산될 때는 가격이 떨어지지만은 예. 생산이 안 될 때는 가격이 좀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기상 이변이 있을 때는 거기에 일정한 이제 가격이 폭등 폭락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예, 예.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일정한 폭의 그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그 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매뉴얼화 해가지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자. 예를 들어서 이 가격 안정대 내에서는 그것이 막 10%가 되든 20%가 되든 예, 예. 그 범위 내에서는 생산자들이 자구 노력을 하고 예. 또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고 예. 이런 걸 바탕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 가격이 정말 이렇게 내둬서는 안 되겠다. 이럴 때에는 그 안정대를 벗어나면은 경계, 위험, 심각 등 그 수준에 따라서 예.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. 돼지 농가들이 지금 그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. 돼지가 네. 값이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정부가 수입 풀어놨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돼지값 떨어지면서 지금은 뭐 우리 못 살겠다 이런 인터뷰가 나올 지경입니다.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, 장관님? 지금 걱정이죠. 당면 과제이기도 하고요. 그러게요.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우리가 지난 그 전에 이제 구제역 때문에 예, 예. 돼지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돼지 숫자가 그래서 이 일부 부분적으로 이제 수입도 하고 급하게 말이죠.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게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. 말하자면은 그 이후에 돼지가 한 200만 마리 정도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. 예. 그렇지만 이제 수요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급 불안정이 생겨서 지금 이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런 문제인데요. 이게 막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이 수요 확대를 통해서 소비를 좀 더 촉진하고. 예. 그리고 이제 어미 돼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줄여 돼지 숫자를 줄여가지고 적정한 사육 두수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 예. 한돈 협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한 10만 마리 정도 이 돼지를 사육 두수 조절 예 조절을 이렇게 하는데요. 수입은 계속 합니까? 그냥 이대로 둡니까? 수입은 그 중단을 해야죠.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예, 예. 좀 더 정교하게 이 관측을 해가지고. 생산자나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게 좀 합리적으로 수급이 조정되도록 하고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이 산물 가공, 유통 이런 패커라고 그러는데요. 이런 그 가공시설, 유통시설 이것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예. 이게 이렇게 지금 가격 폭락할 때는 스스로 이거 좀 이걸 가공을 하고 비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완충 역할을 하도록 예.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그렇게 해서 매뉴얼대로 이제 뭐 담당자 한 사람이 무담당자 배추 담당자가 마음대로 수급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
그래서 농민들 그렇습니다. 피해가 덜하고 소비자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런 말씀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예. 결국은 그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그 이해, 가격이 조금 이 내가 올라가지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음흠. 혹은 덕을 좀 보더라도 예. 그것을 인정해주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잖아요. 예예.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빠른 시일 내에 수급 조절 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좀 더 합리적으로 예. 수급을 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참 뭐 현안이 워낙 많은 부서입니다. 이게 서민들의 피부와 피부에 닿는 문제들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첫 출연이시니까요.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연결해 봤습니다.